안녕하세요. 오늘은 뮤즈스코어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악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곰3마리라는 작자 미상의 곡을 사용해 조표, 박자표, 음표를 그려보고 또 PDF 악보 파일을 직접 가져와 조에 의한 조음김과 음정에 의한 조음김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뮤즈스코어 불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새 악보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렇게 새 악보 버튼을 네,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악기를 선택해서 악보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 설정을 넣어서 뭐 장르라든지 목표 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저희는 악기를 선택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기타를 치기 때문에 이렇게 발현 악기 들어가서 어쿠스틱 기타 네,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버튼 눌러서 완료 누르면 네, 이렇게 보표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오면 왼쪽에 팔레트라는 곳이 보이죠? 여기에는 음자리표, 조표, 박자표, 빠르기, 뭐 레이아웃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 네, 가운 음자리표도 있네요. 네, 이렇게 음자리표가 있고 만약에 이렇게 해당 요소를 이 악보에 적용을 시키고 싶다면 이렇게 누른 다음에 드래그해서 마디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상한 데다 두시면 안 되고요. 마디에다가 넣으시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전부 다 낮은 음자리표로 바뀌게 됐죠. 다시 돌려보고요. 조표를 또 바꾸고 싶다면 네, 똑같이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지금 C키죠. 샵이나 플랫이나 이렇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G키로 가고 싶다. 그러면 G키 조표를 탁 네, 끌어주시면 되게 됩니다. 다시 돌려주시고 네, 박자표도 마찬가지로 넣어주면 되고요. 지금 4분의 4박자 네, 이렇게 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일단은 닫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악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특성상 곰3마리라는 곡을 예제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제목이 곰3마리죠. 근데 저희는 이름 없는 악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선택해 주시고 엔터를 눌러 주시면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곰3마리 됐죠? 그 다음에 부제는 지금 저희가 없는데요. 이렇게 없애고 싶을 때는 요소를 선택한 다음에 잠시만요. 요소를 선택한 다음에 네, 딜리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작곡가, 편곡가는 수정하고 싶으니까 엔터 눌러주시고요. 작자 미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음들을 넣어볼 건데요. 제가 바로 이렇게 음표를 넣을 수는 없고요. 뮤즈스코어에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선택 그리고 입력. 네. 선택 모드와 입력 모드가 있는데요. 먼저 선택 모드는 이렇게 마디라든지 어떤 요소들을 선택할 때 쓰는 모드들이고요. 그다음에 음표나 이런 것들을 넣기 위해서는 입력 모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력 모드는 어떻게 전환을 하냐? 왼쪽 위에 이렇게 연필 모양 있죠? 이렇게 누르게 되면 입력 모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력 모드로 바뀌게 되면 이렇게 음들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만약 이게 불편하시다면 단축키가 허용이 되는데요. 바로 키보드 N입니다. N. 네, N을 눌러주시면 입력 모드와 선택 모드를 번갈아 가며 가실 수 있고요. 만약 N을 눌러서 입력 모드로 가셨 했을 때 선택 모드로 나오려면 N도 되고요. ESC 버튼도 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지금 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입력 모드로 들어가 주시고 네, 지금 4분 음표죠?
4분음표기 때문에 4분음표 버튼 이렇게 활성화 시켜주시고 도 위치에다가 네,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도 이렇게 넣었으면 네, 지금 5개가 지금 한마디에 들어가야 되는데 4개밖에 안 들어갔죠? 왜 그러냐면 지금 뮤즈스코어에서는 저희가 네, 4분의 4박자로 설정을 했는데 네, 4분음표가 4개 들어갔으니까 자동으로 다음 마디로 옮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뮤즈스코어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렇게 박자를 보고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해보시면 네, 8분음표로 바꿔주시고 네, 이렇게 다시 4분음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딱 4박자가 되기 때문에 다음 마디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마우스가 아니라 단축키를 사용해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를 사용해서 하려면 이렇게 음의 위치를 기억하는 것보다 그 음이 어떤 알파벳으로 매핑이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PPT 보시면 이렇게 음과 알파벳이 매핑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도는 C, 레는 D, 미는 E 네,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도라면 C. 그리고 미솔솔 미도라면 EGG EC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해 보면 지금 입력 모드로 들어왔고요. 미솔솔 미도 그러면 EGG EC 그럼 아까 똑같이 박자가 안 맞기 때문에 다음 마디로 밀려났죠? 이럴 경우에는 박자까지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박자를 이렇게 설정하고 위에서 설정하고 키보드로 넣으셔도 되는데 박자도 단축키가 있습니다.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곰쇠마리에서 쓰는 박자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4분음표 그리고 2분음표, 8분음표가 있습니다. 지금 4분음표는 단축키 5번, 그리고 8분음표는 4번, 2분음표는 6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4분음표 2개가 모이면 네, 2분음표가 되는 것이고요. 8분음표 2개가 모이면 4분음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지금 미솔솔 미도, 그리고 4박, 8박, 8박, 다시 4분음표, 8분음표, 8분음표, 4분음표, 4분음표니까 네, N으로 들어와 주시고 E 그리고 솔솔은 8분음표이기 때문에 단축키로 4번이라 했죠? 4번으로 바꿔주시고 솔솔 다시 5번으로 바꿔주시고 네 이렇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안 해봤기 때문에 더 어려워 보일 수 있어도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하는 데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다음에 솔솔미 솔솔미인데 8분 8분 4분 8분 8분 4분이니까 네, 4번을 바꿔주시고 다시 네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지금 옥타브가 하나 낮게 표현되어 있죠? 뮤지스코어에서 이게 인식을 자연스럽게 하려다 보니까 내려가고 있구나, 옥타브 내려가겠지, 네, 이렇게 인식한 건데 다시 알려주기 위해서는 선택 모드로 들어가 주시고요. 마디 선택, 그리고 커맨드 방향키 위에 이렇게 눌러주시면 옥타브가 바뀝니다. 그래서 올릴 때는 커맨드랑 방향키 위, 내릴 때는 방향키 아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가보면 솔솔미 솔솔미 도도도 해야 될 차례죠. 선택해 주시고 입력 모드 도도도 네, 4분음표 도 4분음표 도 그리고 2분음표 도 6번에서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마디가 계속 마디의 이렇게 길이가 작아지면서 자연스럽지 않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렇게 한 줄에 정해진 마디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엔터를 사용해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모드로 들어가서 표현하고 싶은 마디까지 선택하고 엔터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여기서 끊고 싶다 엔터 엔터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다음에는 솔솔 미도 솔솔솔 박자표까지 계산해서 하면 솔솔 미도 솔솔솔 4분음표 이렇게 계속 옥타브가 낮게 표현되고 있죠? 이럴 때는 아까처럼 선택 모드로 다 바꿔도 되지만 이첫 번째 음에서 첫 번째 음에서 옥타브를 올려주시면 얘가 이제 인식을 합니다. 아, 낮게 가는 게 아니구나. 그 다음 위에 옥타브에서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니까 여기서 바꿔주시고 다시 이렇게 인식됐죠? 다음에 솔솔솔 이도 알려주고 2분음표 이렇게 넘어갔고 그 다음은 똑같이 솔솔미도 솔솔솔이 반복이 되는데요. 이럴 때는 똑같이 넣으셔도 되고 복사 붙여넣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 모드로 들어가서 복사하고 싶은 마디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컨트롤 C, 맥에서는 커맨드 C겠죠? 붙여넣기 하고 싶은 마디에 이렇게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가 됩니다. 다음에는 솔솔 미솔 솔솔솔 라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솔솔솔 라솔은 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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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도솔 도솔 미레 도 지금 2분음표로 설정되어 있었죠. 다시 4분음표로 바꾸고 다음에 2분음표 이렇게 해서 악보를 완성했습니다. 근데 다음 마디들이 지금 삭제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들을 없애고 싶으시면 선택해 주신 다음에 컨트롤 백스페이스 혹은 커맨드 백스페이스 주시면 지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완료를 했는데 지금 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고 싶을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원하는 음표에서 컨트롤 L 혹은 커맨드 L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편의상 개 이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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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이렇게 한 음표를 선택한 다음에 거기다가 모든 가사를 넣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렇게 위치가 맞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하나만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키로 넘어가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어려우시면 함께 이렇게 실습하면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지금 실수했죠? 도, 솔, 시, 솔, 솔, 미,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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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솔. 이렇게 가사까지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악보를 이렇게 악보 파일, 뮤즈스쿠어 형식자 말고 PDF 파일로 내보내는
방법도 필요한데요. 이 상태에서 파일 그리고 내보내기. 네, 이렇게 해서 총보 옵션 선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모든 악보를 하나의 파일로 해서 내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곰세 마리. 네, 이렇게 하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렇게 저희가 만든 악보가 표시가 됐습니다. 밑에 이렇게 도가 표시가 안 됐지만, 네,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본 악보를 만드는 것을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악보의 조표를 바꾸는, 쉽게 말하면 조를 옮기는 것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음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악기를 치거나 노래를 부를 때 원하는 조표가 아닐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구매한 악보를 봤을 때 너무 나한테 낮은 노래라든지 너무 나한테 높은 노래라든지 혹은 기타를 치는 경우에는 코드 폼이 불편한 코드 폼이라든지 왜냐면 샵이나 플랫이 많이 붙을수록 네, 계산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숙련자들은 바로바로 조음김 할수 있겠지만 초보자들은 좀 힘들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직시로 바꾸는 것보다는 이렇게 종이화해서 파일화해서 두는 게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 뮤즈스코어에서는 이 조음김 기능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다른 무료 사이트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유명한 그러니까 그쪽 사이트에서 그쪽 서버에서 만든 것들만 지원이 되고 메이저하지 않은 조금 유명하지 않은 곡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는데요. 뮤즈스코어에서는 이런 것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악보가 있어야 됩니다. 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뮤즈스코어 화면 들어오게 되면요. 상단에 파일이 있거든요. 파일이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됩니다. 파일 메뉴 들어가서 네, PDF 가져오기 이걸 눌러줍니다. PDF 가져오기를 눌러주시면 이 뮤즈스코어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데요.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이 안돼 있으신 분들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까지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돼 있는데 이렇게 셀렉트 PDF를 누른 다음에 네, 파일에서 이렇게 원하는 PDF 파일을 갖고 옵니다.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타이틀이라든지 서브 타이틀 이렇게 입력하는 칸이 있고 세이브를 누르게 되시면 여기 사이트 큐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바로 돼 있는데 보통은 이제 몇 초에서 수분 정도까지 기다리면 이렇게 다운로드 가능 파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운받고 뮤즈스코어에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성공적으로 불러오기가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조음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한 상황은 외부에서 악보를 구매했는데 원하는 높이가 아닐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방금 앞에서 말했다시피 파일을 불러오고요. 전체 선택을 해줍니다.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위에 도구 메뉴에서 네, 조옮김을 해주면 됩니다. 현재 지금 플랫이나 샵이나 이런 임시표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C키입니다. C키. 그래서 만약에 내가 G키로 바꾸고 싶다. 내가 여잔데 이 곡이 남자 음역대라서 너무 낮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체 선택한 다음에 조옮김 그리고 조에 의해라는 메뉴 선택해 주시고, 이게 지금 시장조죠? C 말고, 네, G를 찾은 다음에 G장조로 바꿔주시면, 네, 이렇게 모든 음들이 G장조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조표도 샵 하나가 추가됐죠? 모든 파에다가 샵이 붙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또 뭐가 있을까요? 난 남자인데, 아까 C키였는데, 살짝 낮다. 그러면 두키 정도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조음김, 그래서 D키 찾은 다음에 높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노래방에서도 음역대 이렇게 바꾸기도 하죠? 네, 지금 그 상황을 한 거고요. 만약에
악보를 샀는데, 디플랫이에요. 좀 불편해. 지금 플랫 모든 이렇게 시미라레 솔 도에다가 플랫이 다 붙어서 연주하기가 되게 힘들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구매했는데 이런 경우라면 전체 선택해 주신 다음에, 네, 전체 선택해 주시고, 좋은 김에서 편한, 자기가 연주하기 편한 G키나 뭐 D키, A키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바로바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방금 이제 조에 의해서 조음김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음정에 의해서도 조음김을 할수 있긴 합니다. 이 경우에는 살짝 조금 더 지식이 더 필요한데요. 이렇게 각 음마다 음정 관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은 C키에서 D키로 옮길 때 바로 D키 선택해서, 혹은 G키로 옮길 때는 G키를 선택해서 조음김을 했는데요. 이 음들 간의 음 관계로도 바꿀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C에서 D키로 바꾸고 싶다면 장 2도를 상승시키는 거고요. 2로 바꾼다면 장 3도, A로 바꾸고 싶다면 장 6도를 상승시키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제가 따로 첨부한 이렇게 5도권 진행표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C키 악보를 갖고 있다면, 그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C키에서 G키로 갈 때는 바로, 네, 오른쪽에 있으니까 5도. 그리고 내가 만약에 G키를 갖고 있는데 D로 바꾸고 싶다. 그럼 5도 관계. 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차근차근 5도로 이렇게 상향하는 거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4도로 하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C키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악보가 C키죠. 그래서 G키로 가고 싶다. 그러면 5도 상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음정에 의해 지금 상, 오른쪽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완전 5도. 네, 이렇게. 다시. 지금 저희가 A키를 갖고 있어서 잘못 계산이 됐는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C키. 지금 아무것도 했으니까 C키가 맞죠? C키에서 G키로 가고 싶다. 그러면 조음김, 5도 진행 조음김표에서, 네, 완전 5도 상향하라고 했죠? 네,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럼 현재 지금 갖고 있는 악보가 G키로 바뀌었죠?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G키로 바뀌었는데 D키로 가고 싶다. 그러면 5도 진행이죠. 네, 5도 상향이니까. 그래서 똑같이 네, 5도. 그러면 D키로 바꿔야겠죠? 네, D키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네, 조음김을 할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본인이 세션으로라든지 취미로 악보를 구하게 됐는데 원하는 음역대라든지 또 불편한 파지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뮤즈스코어 들어와서 방금 말했다시피 PDF 파일을 네, 이 악보 파일로 변환시키고 여기서 원하는 음역대로 조음김 해주시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